남자가 잘하려면 필요한 게 있고 여자가 잘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 거야. 리더는 베이직이 중요하지 않고 팔로워는 베이직이 진짜 중요한 건데 여자는 살싸건 바차타건 베이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선 춤 자체를 출 수가 없어. 남자가 리드하는 레프트턴 신호를 받아서 여자가 춤을 추고 싶으면 레프트턴을 하는데 레프트턴 자체가 베이직이야. 라이트턴도 베이직이야. 그래서 베이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춤을 출 수가 없어. 바차타에서 하는 남자가 시키는 턴도 베이직이야. 그치? 여자가 이렇게 턴으로 리드를 받는 거, CBL을 하는 거, 스파턴을 하는 거 모두가 여자는 베이직인데 여자들이 춤을 잘 추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베이직에서 내가 움직이고 턴을 도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 연습을 하지 않고 내가 손 모양을 어떻게 예쁘게 해야 되는지 내 골반이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이는지에 대한 노력을 훨씬 많이 하고 있고 수업에 가면 패턴 리드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고 있어. 여자한테 중요한 건 패턴 리드를 어떻게 받는지 골반 모양이 어떤지 손 모양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아. 소셜댄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움직이느냐, 움직이는 방법이 어떻게 숙달되어 있느냐인데 그걸 배워야 할 시간에 리드를 어떻게 하면 잘 받고 뒤로 어떻게 누워야 되는지 웨이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 모양을 꽃을 어떻게 만드는지만 연구하고 있다. 남자가 멀리 보내면 멀리 움직여주고 가까이 보내면 가까이 움직여줄 수 있게 춤을 추느냐, 소셜 댄스를 추러 왔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. 그 이후에 본인이 움직이는 게 완벽해지고 남자들이 정확하게 리드를 하는 걸 내가 완벽하게 받을 수 있으면 그때 더해줘야 돼. 팔로잉 받는 기술, 손모양, 웨이브 이런 게.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베이직으로 걷는 게 전혀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팔로잉에만 집중하고 있다. 남자는 리드를 잘하는데 베이직이 별로 도움이 안 돼. 물론 베이직을 잘한 상태에서 리드를 잘하는 게 베스트인데 처음에 춤을 배우러 온 사람이 베이직을 마스터하는 데만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. 남자들 처음 온 사람들한테 너는 베이직도 하고 리드도 해. 베이직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리드까지 외우래. 초급이 오면 다 이렇게 추는 이유가 그거야. 다 이렇게 하고 있지.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. 아니 10년 전 초급이나 지금 초급이나 시작하는 초급은 다 똑같아. 나도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. 아, 원래 춤이 어려워서. 아닐 수 있다니까. 처음 온 남자한테는 네가 리드를 잘하기 위해서 베이직은 중요하지 않아. 일단 너는 지금 리드부터 배워서 외우면 돼. 이렇게 가르치면 나고 하는 사람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. 지금보다. 내가 일단 리드를 해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바에 가서 춤을 추는데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다 연습이 돼서 실력이 늘 수 있는 건데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 수업을 다른 데서 배우고 있으신 분들 많잖아. 남자분들이 거기 가서 패턴 수업이든 뭐든 다 좋다니까. 그걸 할 때 생각을 이렇게만 바꾸면 돼. 그 수업에선 베이직도 중요하고 리드도 중요하니까 둘 다 하라고 가르칠 건데 네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건 리드만 일단 할 수 있게 되면 된다고. 리드만 정확하게 해줘도 춤추는 데 지장 없다니까.